설계는 내가 자르고 싶은 형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는 과정으로 패드, 일러스트, 라이노와 같이 2D 형태의 설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캠 프로그램 사용입니다. 설계 프로그램으로 그린 도면을 기계가 움직일 수 있게 기계 언어, 즉 G코드로 바꿔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CNC 장비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캠 프로그램에서 선택했던 엔드미를 찾아 장착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엔드미를 장착하려면 콜렛이라는 제품이 필요하고 엔드미과는 한 세트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콜렛은 엔드미의 크기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4파이 엔드미 자리로 맞춰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렛과 엔드미를 기계에 장착해주고 기계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XY 방향키를 이용하여 헤드 부분을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내가 0점을 잡고 싶은 곳까지 움직이는데 저는 재료의 왼쪽 하단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그런 다음 XY 재료 버튼을 눌러 XY에 0점을 세팅해주고 마찬가지로 Z 방향키를 눌러 Z에 0점을 세팅해줍니다. 이때 엔드미를 날 부분이 재료의 상단에 닿게 세팅해주세요. 그 이유는 G코드를 생성했을 때 재료의 상단에서부터의 커팅 깊이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USB 파일을 불러오기, 아까 저장했던 G코드 파일을 실행시키겠습니다.